신소재 낚싯줄에 관련해 전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루어낚시 백문천담 낚싯줄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역시 초보자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전문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죠. 낚시 신소재 낚싯줄에 관련해 가지고. 그럼 또 아니면은 지깅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지깅을 할 때 보면 요 어시스트 바늘에 어시스트 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어시스트 라인에 관심이 좀 깊으신 분들이나 요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뭐 개어낚시에 도전을 하고 싶은 앵글러들 이런 분들한테는 적당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P라인 합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합사가 지금 3대 낚싯줄 중에서 합사가 브레이디드 라인은 지금은 P라인이 좀 유일한데 그 이외에 다른 소재로 만든 합사들이 몇 종류 있습니다. 물론 리레 감는 원줄용은 아니고요. 주로 목줄용 또 뭐 아니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특수한 용도죠. 어시스트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낚싯줄입니다. 이 외관상 합사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굵은 P 낚싯줄 아니냐. 근데 대부분 P가 아닙니다. P를 이런 데 사용하기엔 좀 안 좋아요. P는 마찰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찰을 하면 금방 끊어지는 게 P이기 때문에 마찰에 굉장히 강한 다른 신소재 낚싯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마찰, 아주 강력하고 마찰에도 강한 낚싯줄이 몇 가지 한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지금 상품화들이 낚싯줄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케블라입니다. 케블라. 보통 방탄조끼 만드는 소재라고들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이 케블라는 실은 그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인 나일론, 4촌쯤 되는 섬유입니다. 나일론을 만든 미국 그 듀퐁이라는 회사가 이 케블라도 처음 만들었어요. 1974년도에 제품화해서 팔았습니다. 그때 이름을 케블라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케블라라는 이름이 역시 대명사가 된 겁니다. 원래 성분은 나일론인데 조금 달라요. 나일론이 폴리아미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폴리아미드의 분자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구조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한 분자들이 이렇게 줄을 지어 있는데 그 중에 성분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그래 놓고는 아라미드 수지 섬유라는 말을 쓰는데 아라미드라는 말도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라미드라는 말은 아로마, 향기라는 영어하고 아까 나일론의 성분인 폴리아미드의 아미드, 그러니까 아로마와 아미드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미드. 왜 향기란 말을 쓰느냐? 혹시 여러분들 고교 시절 유기화학 시간 혹시 어렴풋이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과의 경우에 거기 보면 혹시 무슨 그 폴리머, 그러니까 중합체 무슨 그런 거 배울 때 방향족 원소니 뭐 이런 얘기가 혹시 어렴풋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향족이라는 그 방향이라는 게 향기가 난다는, 냄새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향기가 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라는 그 향기가 나는 그 무슨 분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이 아라미드 섬유에도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상품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케블라 아주 방탄복으로 쓸 정도로 튼튼하다. 이 아라미드 섬유들은 다 이렇게 튼튼하고 또 불에 강해요. 불이 잘 안 탑니다. 그런 난연 소재라고 그러죠. 불에 안 탄 그런 종류가 있는데요. 이 케블라가 있는가 하면 노맥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군 그 전투기에 파일럿들이 끼는 조종복
아니면은 소방관들이 입고 계시는 그 방화복, 그다음에 그런 방열 방화복 같은 거의 성분들이 노맥스예요. 이렇게 역시 노맥스는 좀 그 역시 강하고 불에 강한 중에서 불에 강한 쪽이 더 강력한 게 이제 노맥스고 더 질기고 더 강력한 게 케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케블라가 어느 정도 강하냐? 뭐 처음 1970년도에 그 나올 74년도에 나올 때 강철보다 5배 강하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방탄 조끼 용으로 또는 여러분들 자동차 타이어 안에 그 레이디얼 타이어 안쪽에 들어있는 그 코드 또는 무슨 작업용 안전모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섬유 이런 것들이 케블라를 사용하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튼튼해지고 이 케블라로 낚싯줄을 만들면 아주 마찰에가 하니까 이빨이 강력한 물고기들 돌돔 낚시 목줄에 많이 처음에 사용이 됐고요. 지금 말씀도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케블라나 신소재로 만든 그런 목줄용 낚시줄인데 지깅 낚시의 어시스트 라인. 그러니까 항상 마찰이 일어나기 쉬운 장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케블라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일론 종류다 보니까 아주 양잿물 같이 진한 알칼리라든가 아주 자외선에 햇빛에 한참 오래 노출을 시킨다거나 그럼 약해지죠. 당연히 모든 게 다 약해진다. 자외선이. 낚시용으로는 그렇게 특별히 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케블라로 만든 어시스트라인이라면 믿고 사용하실 만합니다. 뭐야? 와와와와와. 다음에 케블라랑 비슷한 또 다른 성분을 갖고 있는 용도는 비슷한 그런 섬유가 있습니다. 자일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섬유인데요. 역시 이걸로 지깅용 이 어시스트 라인으로 많이 만들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PBO라는 성분인데요. 읽으려면 굉장히 길어서 폴리파라 페닐렌 벤조 도저히 갈게 가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건 일본의 도요보 동양방적에서 만들어 가지고 상품명을 자이론이라고 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케블라보다 두 배 더 강력하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불에 잘 안 타는 난연성을 갖고 있는 섬유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우수한 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그 습기에 노출이 되거나 열을 받거나 그러면 약해졌었나 봐요. 2003년도인가 아마 그때 이 자일론으로 만든 방탄조끼가 사용 도중에 약해졌다라는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소송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외국에서 방탄복이었는데 강도가 약해지면 문제가 크겠죠.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자일론이 단점이 부각이 된 적은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 또 이 지깅 낚시용 어시스트 라인 중에서 이 자일론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 게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무슨 강도 저하 문제는 실제 낚시하는 데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일론도 아주 좋은 어시스트용 라인인 건 분명합니다. 케블라 자이론하고 또 비슷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맥트란이라는 게 있어요. 성분은 이거는 폴리아릴레이트입니다. 일본의 역시 섬유회사는 쿠라레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또한 특수한 1990년에 나왔죠. 아주 고강력, 고탄성 섬유가 되겠습니다. 이 폴리아릴레이트라는 성분은 역시 이것도 굉장히 강하고 마찰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화공약품에도 별 변화가 없는 그리고 독성도 전혀 없고 그런 흡수도 안 하고 이거 물에 젖지를 않고 그런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물 어망이죠. 그물 재료로도 사용이 되고 수영장에 젖지 않으니까 수영장에 치는 그 로프 각종 스포츠 용품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특이한 거는 그 이제 과거에 미국의 나사가 그 화성 탐사선을 보내죠. 그
패스파인더. 이 패스파인더 그 착륙선이 화성에 착륙할 때 사용한 그 에어백을 이 맥트라니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주 섬유라는 걸로 아주 광고 카피가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성층권에 띄우는 무슨 이 그 뭐라 비행선도 아마 이 소재로 만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반짝 유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대물 낚시의 이 어시스트 라인으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가늘게 뽑아가지고 그 에스테르 라인 같은 그런 그 아직용, 정쟁이 낚시용이거나 아니면 여기는 그 로 낚시하고는 상관없는데 은어 낚시에 그 사용하는 낚싯줄 일부분을 이 코리 아릴레이트 아주 가늘게 0.몇 토 막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